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정복과 분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 31명의 왕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전반부의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어지는 후반부,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 네 가지 동사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취한 땅을 나누어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분배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땅 분배의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14장 6절부터 시작되는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시작을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19장 49절부터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분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든든한 오른팔로서 후손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샘플이 되는 두 선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땅 분배의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뉴 모세가 된 지도자 여호수아,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유다지파의 리더 갈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샘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 공동체의 믿음의 샘플로 여겨주신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샘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땅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땅에 있다는 것은 그 땅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국민, 주권, 그리고 땅이 있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죠.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줘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1절과 7절을 보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호수아야, 아직 정복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서 끝까지 정복을 이어가거라.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복 잠깐 스탑.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정복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고
땅의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정복을 중단하고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이 군대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인데 군대에서 일주일 모의 전투 훈련만 해도 힘들고 지치거든요. 겨울에 혹한기 훈련 한번 나가면 동상도 걸리고 얼굴은 거지같이 되고 행군 훈련 하면 발바닥 다 까지고 무교병같이 맛없는 전투 식량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실제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1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방황에 이어서 가나안 전쟁만 7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이 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복을 잠시 스탑하고 아홉 지파 반에게 약속의 땅을 나눠줘서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정복의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쉬어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면 영과 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매주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주일에 영적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잠시 멈춰서 지난 한 주를 바라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다음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꿈새 하프타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잠시 멈춰서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6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거룩한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복이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2절부터 6절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남쪽의 블레셋 땅과 애굽 쪽에 위치한 땅, 서쪽의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 북쪽의 레바논 전체와 하마스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우고 정복하는 것은 끝이 났어요. 앞으로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계 전투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정복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었어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여 두 지파 반에게 준 사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과의 전투,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땅도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에서도 여호수아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 남은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주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남은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죽음을 앞둔 노년의 여호수아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남는 주어는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를 바라보니까 기대할 이름도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여러분이 고백할 주어가 하나님뿐이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니 여러분이 기대할 이름도 하나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얻을 땅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땅 분배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의 영적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30분 기도, 매일 동네샘 해줄 말씀 묵상,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7인 소그룹, 양육반 훈련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잠깐 멈추어 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남은 인생에서 아직 얻어야 할 땅도 차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자세하게 기록되는 지파별 분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영적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소훈과 양육반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몽골 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